기타 코드 D.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D 코드를 더 멋지게 연주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 중 C 코드를 멋지게 연주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2탄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으로 더 재미있게 연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연주하실 때 재미있게 사용하세요. 자, 먼저 한 마디 연주할 오른손 스트로크 주법은 둘, 셋,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다시 한번. 둘, 셋,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둘, 다운, 다운, 먼저 6번, 5번을 뮤트하시고 D 코드를 잡아주세요. D 메이저. 그리고 한 마디 칼립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둘, 셋,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시 한번. 둘, 셋,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두 번째, 2번 손가락을 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은 D 코드에서 2번 손가락을 떼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코드가 되죠? 네, D sus2 코드가 됩니다. 물론 D 에듀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코드 레슨 영상들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먼저 D 코드를 잡고 칼립소. 둘, 셋, 다운, 다운. 여기까지는 D. 나머지 업. 업, 다운, 다운을 2번 손가락 떼세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업, 업, 다운, 다운. 자, 다시 한번. D를 잡고, 셋, 넷, 다운, 다운. 다음 2번 손가락을 떼고, 업, 업, 다운, 다운. 자, 이두 코드를 이어서 한 마디 칼립소 주법으로 연주하면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둘, 셋. 다시 한번. 둘, 셋. 그냥 뒤로 쭉 한마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걸 우린 좀더 멋있게. 둘, 셋. 자, 이번엔 코드 잡을 왼손과 스트로크 하는 오른손 동시에 보겠습니다. 코드 소리 변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 셋. 자, 이번엔 박자를 조금 더 빠르게. 둘, 셋. 끊지 않고 계속 연주하겠습니다. 둘, 셋. 저도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이 D를 잡으세요. 그 다음 이번엔 새끼손가락이, 즉 4번 손가락이 1번 줄 3번 프렛. 다시 D에서 4번 손가락이 1번 줄 3번 프렛. 자, 이건 어떤 코드였죠? 네, D sus4 코드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칼립소 앞의 다운, 다운은 D로, 그 다음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서 나머지 업, 업, 다운, 다운은 업, 업, 다운, 다운. 자, 이렇게 멋진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다운, 다운, 그리고 새끼손가락 들어간 다음 업, 업, 다운, 다운.
소리를 이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패턴을 섞어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배웠던 D를 잡으시고 2번 손가락을 떼었더니 D sus 2가 되죠. D add 2로 보셔도 좋습니다. 칼립소 한 마디 이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번엔 두 번째 배웠던 것 D에서 새끼손가락이 1번 줄 3번 프렛 눌렀더니 D sus 4가 됐죠. 이 코드도 마찬가지 한마디 칼립소 연주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어서 두 마디 연주하겠습니다. 준비 둘, 셋.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두 마디 패턴 반복합니다. 둘, 셋.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습 방법으로 먼저 이번엔 D sus 4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 다음 D 두 번째 마디는 D sus 2로 시작 그리고 D로 끝납니다. 둘, 셋. 그냥 D로 두 마디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멋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들과 또 랜덤으로 제가 섞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D 코드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여서 다양한 D 코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자, 준비 시작. 1, 2, 3, 4.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D 메이저, D 코드에서 1번 줄을 사용했을 때 멋지게 변하는 소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악보에 D 메이저 코드가 나왔을 때 바로 사용해보세요. 연주가 더 재밌고 멋있어집니다. 모두 연습 많이 하시고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